여기 공학자,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의생명공학 전공했고 석사 후 연구원으로 로봇과 시각지능 쪽 연구하고 있습니다. 석박통합 3년차 바이오 프린팅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석박사 통합과정 2년차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거의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슈퍼인간을 만든다면서요? 슈퍼인간을 꿈꿀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이러스잖아요. 저희가 마냥 치료제를 기다려야만 하나,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면역 증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 또 저희가 광학연구실이니까 그러면 우리 빛을 써서 면역 증진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주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기 칩을 만들어서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연구 주제를 제안을 했는데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있을 때 저희가 폐에도 손상이 가지만 콧물도 나고 배도 아프고 열도 나고, 이런 질병이라는 것은 다양한 장기에 유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영화에서 뭐 아이언맨의 자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헐에 사람과 교감하는 그 친구 같은 인공지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사용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능과 사용자 개개인의 맞춤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능, 이 모두를 한 번에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같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똑똑한 구글을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그저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이전에 국익 창출이 주요 목적이었다면 요즘은 사회 문제 해결을 해야 될 롤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휴먼 플러스 사업은 사람을 좀 더 슈퍼맨으로 좀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IRD가 본 휴먼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원생들이 직접 한번 사전 기획을 해보고 또 기술 동향 조사나 또 관련 연구 계획을 짜보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국가 R&D 리얼 챌린지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써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보통은 지도 교수님이나 뭐 다른 전문가분들이 어느 정도 틀을 다 만들어 주시고, 저희는 이제 조사를 해서 구체화시키는 정도만 저희가 진행을 하지. 그런데 리얼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합 교육을 하거나 플립 러닝을 하거나 할 때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R&D 사업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까지 다 알려주시고,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고, 저희가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교육들을 연구재단 측이나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제 직접 가르쳐 주시고 1대1로 피드백도 해주시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더 나아가서 과제 계획서를 냈을 때 실제로 이 과제가 지원받을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써야 전략적으로 쓰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셔서, 실제로 국가 R&D 과제를 모의로 기획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실제로 계획서도 써보고 하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는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도 다른 친구들한테 꼭 해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실험을 했어야 됐는데, 아 교수님 저희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도저히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라고 했더니 교수님께서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별거 어려운 게 아니다. 처음에 뭐 서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모여서 어설프기도 하지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제안서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제안서도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제 그 졸업을 하고 연구소를 가든 아니면은 회사에 취직을 하든 공부하는 그런 스킬보다도 더 중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와 방법론을 고민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연구가 일종의 퍼즐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존에 따르는 대단하신 분들이 했던 연구들을 바탕으로 좀 큰 조각들을 맞춰요. 근데 이제 제가 해야 될 거는 이걸 이어주는 작은 조각들을 끼우는 거거든요. 이제 맞춰가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의 퍼즐이 완성되어 있는데, 그 뿌듯함을 기대하면서 또 이 큰 퍼즐이 누군가의 큰 조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뭔가 연구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얼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항상 제가 졸업했을 때 꿈꿔왔던 연구자나 과학자의 길에 한 발자국 더 연구자로 한 발짝 더 성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비 과학자들의 첫 도전과 상장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지원합니다.